희귀무색보상 천천 천천 쌓일 이 사일런트는 천재입니다. 프레스 보스가 슬라임인데 똥공격 원수가 빨리 안 떠올랐어. 아, 나는 나랑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와, 5개월 단분사 단검 분위기 사이즈. 타격 칼질로 바뀌었으면은 이 업그레이드인데. 해시계. 여기서 해시계를 주겠다고? 휴. 신경독. 힘초기. 힘쏘기도 되게 아프네. 2배율은 쟤밖에 없잖아. 1박에서 괜찮. 룬피라서 괜찮. 걔도 내장 이렇게 사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. 룬피 소환술. 배. 딜 모자랄 것 같다. 프레츠 풀딜을 박네 이걸.
으아! 아이고. 왜 중요할 때도 안 나오냐. 올공 슬라임 진짜 더럽게 센. 내가 이겼다. 왜 형질 닮은 게 자상 루비. 아니 소환술 성공. 과학적입니다. 샤다님 선호 후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불면증 컷. 맹독. 맹독. 심지어 강화되어 있음. 략가 없냐? 략가도 없어? 그지야? 어? 당근 먹었는데. 이거 단분사도 있고 엘리트 잡을 만할 것 같은데. 고개는 지금은 필요 없어 보이고. 고개는 지금 필요 없어서 안 집으면 나중에 안 나온단 말이야. 단분사 두개 모아서 다 떨어뜨리자. 황금단 분사. 룬피불타보다는 룬피 해시계에 집중하는 게 낫겠지. 튕겨내기 무력화 신경독. 방금 하수인이 얻을 수 있겠군요. 여서 자. 개노사함 개세네. 길각이었나 방금? 똥맨. 위장크림. 방금 고개 먹을 기회였다고 생각했는데 총매가 같이 나오면 어쩔 수 없지.
야비 뿔헐 영체와 룸피면은 아, 이거 영치였을 거야. 일단 아까 영세화를 썼어야 했는데. 영세화 개사기입니다. 룬피까지 있으면 말할 것도 없지. 똥 공격 꼴보기 싫어. 폭주 영수하면 게임 터짐. 아, 방금 버릴 걸. 아이고. 강화 해서 쓸 정도로 좋습니다. 뭐야, 카드 꼬라 직업이래. 그냥 덱 먹자. 가면이라도 건져내. 불 많이 봐야지. 영체와 강화 눌러야 되니까. 야, 불 세게 있네. 이러면 근데 상점 못 간다. 괜전 박빙인데? 괜전 미라손 코인 타본다. 시체 폭발 아쉽네.
아, 고기 없어서 예비가 조금 노을 것 같긴 한데, 3코스트 덱이라서 예비 없으면은 핸드가 관리가 안 된다. 3코덱 룬피라서. 전략가도 안 풀렸고. 고개도 못 쓰겠네. 속도 포션. 아까 괜히 아드레날린 먹었나 싶기도 하고. 작업도구 튕겨내기 각이지 이거는. 근데 독 지금 너무 템포 떨어진다. 안 쓰면 서순아님. 안 썼으니까 썼으나님. 피 관리 너무 안 된다잉. 복수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. 이거 부패 하나 받을 만하긴 한데. 꼴랑 19힐이지만. 희귀유물 뭐 좋은 거 있냐? 발놀림
발돌림만 떠도 응안 떠. 발돌림만 떠도 많이 나아질 것 같은데. 역시 영추왕. 카카털 독바르기. 영채와 정말 선녀 같다. 아, 좋은 기회는 아이 에이 아 결국에 발놀림도 없고. 쟤는 거의 프레츠의 면역 수준이라 쓸 수가 없네. 썼다가 기생충 되면 탄성 때문에 패턴 바꿀 수도 없고. 장 힘내서 카카털로 불피되네.
영채와 너무 아꼈다. 한장 미리 써서 딜 깎을 걸. 영채 저거 안쓸것 같은데. 너무 아꼈다. 아기똥인데. 그래도 쓰긴 쓰네. 달팽이 자신 있나? 자신 있겠지. 제가 자신이 없겠냐? 발놀림 하나만 있었어도 독바 없니? 왜 없니? 독! 에? 독바 어디가? 썼구나. 썼어? 썼네? 언제 쓴? 촉매 타이밍 언제 잡아야 되지? 지금 써야 되나? 120독 일단 채워볼까? 280. 그 다음에 200. 될것 같기도 한데. 편집할 색. 아니, 독이 나와야 하는데, 지금. 여기서 40. 다음 턴에 총매 쓰면 되는 거 맞지? 편집할 딜까지 넣어야 계산이 맞나?
예이. 딜 생각보다 여유있네. 독바르기를 너무 허접으로 생각했네. 독바르기가 저렇게 딜 많이 도와줄 줄 몰랐다. 그냥 기분 내는 카드인 줄 알았네. 강화할 카드가 없어. 아드라도 강화할까? 기념품이 제일이지. 총매는 도움 안 될 것 같은데. 아, 그래도 저거라도 있어야. 포카리. 총매 어쩌지? 어? 인공물 포션 여기서 빼면 안 되는데, 심장 가서 써야 되는데. 향로 스택도 딱 맞다. 가스 하나 더. 이긴 거 같죠? 아닌가? 총매 빨리 써야 되는데. 아, 총매. 아.
페이크 형 맞고. 이거 맞고 영치어 다 털면 잡겠다. 버텨지는 거 맞지? 1 남네. 1 남으면 된 거 아닐까? 아, 이런 미친. 총매 타이밍 한 턴 또 밀어줬네. 향로까지 있어서 괜찮을 거, 괜찮긴 할 거임. 드로우 진짜. 아, 이거 이러면 딜을 모자랄 건데. 아니다, 모자란다. 잡았다. 내가 이김. 잔상이라서 안 맞는다는 거 아는데 왜 이렇게 쏠리냐. 아니, 안 맞는 거 맞지? 뭐 왜 이렇게 쏠리지? 아니, 분명히 잔상이고. 불가침 있으면 안 맞는 거 맞는데. 다음 턴에 연타지. 자다스 심장특 허접임. 영수 하나 남았네. 심장 허접해. 마지막에 향로 뜬 게 너무 좋았다. 근데 향로 없어도 이긴 거 아닐까? 미션 성공. 와. 미션 성공. 바바베님, 이만원 후원 감사합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해시계 16 에너지. 꼴랑 16 에너지? 전등이 더 많이 벌었겠다. 해시계 수준 115힐. 미소 짓는 가면 10원 절약. 아니, 어떻게 10원 절약할 수가 있지? 기본 25골드 절약 아님? 이거 계산이 좀 이상하게 돼 있네. 편직할 304딜. 아, 쥐? 쥐면 그러면 그렇군. 쥐 때문에 60골드 되니까 10골드 이득 본 게 맞네. 10골드짜리 유물이 있다? 304딜. 지금 30골드 남았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. 토리 39번 발동이라는 거지. 카카털 27일. 펜촉탄 한번 발동.
유물 다 고만고만 했는데. 토리랑, 털이랑, 기념품이랑 향로가 다 했네. 하긴 영세가 다 했어.